경북 의성군은 지난 29일 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17개 마을 주민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성과공유회는 지난해 8월부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마을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해당 마을은 그동안 마을 자체 교육, 선진지 견학, 소규모 공동체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각 마을별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별 활동 사례별로는 의성읍 용연 1위, 풍물, 천연염색 등 주민 동아리 활동, 단촌면 구개일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시범 운영, 옥산면 감개일리, 마을 꽃밭 조성, 출산면 효선 1위, 공동체 문화 활동, 가음면 장일이, 마을 공동밥상 및 밑반찬 배달, 다인면 외정일이, 마을 꽃길 조성, 신평면 교환일이, 천연염색 추억의 사진전 개최, 신평면 중유일이, 마을 환경 개선, 안평면 하령리, 마을 앞 도로 주변 정비, 안사면 신수리, 마을 환경 개선 및 문패 제작 등 그 밖에도 많은 마을이 소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새명일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